야,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웬일이에요. 예, 안 그래도 한 명의 훈남이 지키고 있었는데 두 분이 더 오셨군요. 예. 저 멘트 언니. 아, 어... 죄송합니다. 아, 그냥 끼고 싶었어요. 왠지 끼고 싶은 그룹이 있잖아요. 어, 두 분 가시겠어요? 아, 가지 마세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병호 씨가 텐션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죠? 그럴 만한 예. 그런 가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춘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춘대길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진짜로 그 입춘대길의 춘길이신 거예요? 네. 봄춘자의 길알길자. 아, 네. 야. 새록새록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근데 그쵸? 아니잖아요. 오래 네. 전부터 노래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래된 가수입니다. 벌써 19년 차. 야. 네. 관록이 있으신 거죠. 네. 어. 저희가 가수, 어떻게 그래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네네. 네. 어. 우리가 사랑인 걸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가수분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저를 그냥 붙여서 춘길 모세라고. 오. 뭐 그 뭐. 예전에 그런 거 인기 있었어요. 시아준. 아, 동방신기처럼요. 미키광수. 예. 아, 미키광수 좀 다른 게임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춘길 모세. 네, 약간 호처럼 그렇게 쓰고 있으면 되게 되요. 좋네요. 근데 멋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귀에 꼭 박히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정말 바른 청년이시죠. 반듯반듯하죠. 예. 아, 가수 안지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세 형의 보조 배터리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공길 안지환입니다. 아. 아니,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요? 일단 제가 모세 형을 너무 사랑하고요. 네. 닮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하면 딥하게 들어가야죠. 아, 어떤 그렇죠. 부분이 그렇게 닮고 싶으세요? 어, 일단은 음악적으로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 나도 네. 노력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쵸. 되게 모세 형은 되게 어나더 레벨에 있어서 아~ 아 진짜 한번 저렇게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인간 모세 형을 알게 되면서 네네. 인간적인 면모에 너무 예, 마음이 많이 가게 되고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인간 예. 모세님은 어떠신가요? 되게 정도 많으시고 예. 되게 잘 챙겨주시고 되게 네. 자상하시고 예. 예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구나. 예. 맞습니다. 예. 원래 고기 사주는 형이 제일 좋은 형이잖아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아, 예. 네. 아, 근데 되게 쑥스러워 하신다. 물을 계속 마시시네요. 아,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아, 지금. 아 네. 그죠, 그죠. 많이 썼습니다. 네. 사실 뭐 오고 가는 관계가 아, 가장 돈독한 네. 관계고요. 어, 계속 유지되기가 쉬워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가 모세의 기적 굉장히 익숙한데 네, 네. 모세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였어요? 어. 그 말 그대로 그냥 저희 처음에 데뷔할 때 소속사 대표님께서 네.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아~ 네.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으로 그때 진짜 네. 기적 일어났잖아요. 어 그럼요. 야 네. 뜨거웠죠. 네. 이름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생각지 못한 또 네. 사랑을 받았어서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005년도였습니다. 네. 2005년도. 제가 군대 이제 말년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노래 진짜 많이 듣고 부르면서 어떤 그 저의 감성을 채웠던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을 이렇게 눈앞에 바로 본다게 되다니 어, 무궁한 영광입니다. 말년이라고도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때 군부대 위문 공연 갔던. 아 그죠. 네. 와 남자 한 만 명이 네. 갑자기 사랑인 건 어. 무서웠습니다. 남성분들이 특히나 사랑하는 남성 가수 어, 거의 원조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세 씨가. 네. 여성분이었으면 더 좋긴 했었겠네요. 어, 물론. 물론 그때 뭐 아이돌 이기기 힘드셨겠지만 근데 그만큼 뜨거운데 그때 그 현장을 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정도 인기는 정말 당시로서도 굉장했던 거죠. 야, 가수 정재욱 씨가 네. 어느 날 저랑 이제 소주를 마시다가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날 거 아니냐고. 어. 아니 뭐 한 번 더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는 또 그 길로 다시 한번 가시고 계신 거고. 예. 그래도 뭐 예, 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아, 그렇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말이에요. 예. 그 곡 딱 나오고 나서 바로 그렇게 확 뜬 거예요? 어, 예, 노래가 이렇게 뭐 홍보 활동을 하기 전에 반응이 먼저 노래가 먼저 반응이 좀 와서 그렇죠, 노래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도 네. 좀 당황 아닌 당황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전달됐을까요? 홍보도 안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이제 말해도 되나 그 사이좋은 그 세상 뭐 이런 SNS 아~ 그런 배경음악이 또 유행하기 시작하고 아 맞아 맞아 컬러링 네, 맞아. 벨소리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수 그냥
네. 갑자기 올라오게 됐던. 맞아요. 네. 어딜 가든 그 노래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아니 근데 네.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시대에 태어나셨었죠? 아, 그럼요. 일단 안다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몰라도 안다고 해야지 앞에 그때 계신데. 그때 굉장히 도토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요. 아, 맞아요. 네. 그때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있으면 꼭 노래방을 데려가서 네. 모세형의 사랑인 거를 많이 불러줬었어요. 이별 노래 아닌가요 그게? 그렇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세레나데이기도 하지만 네. 뮤지컬 제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많이 진짜 불렀었어요. 치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 네. 아 지환 씨 당황스럽게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세요. 얼굴 빨개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 고약해. 지환 씨가 말씀 되게 잘하시고 당황하는 적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 선배님을 네. 존중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너무 늦었어요 그런 수습은. 그리고 제가 또 모세형의 사랑인 거리라는 곡이 제가 고등학교 때 레슨곡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게 그런 형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지금도 형이랑 이렇게 일 끝나고 소주 한 잔을 먹으면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꿈꾸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아 그럼 지환 씨 우리가 모세 씨의 사랑인 거를 모세 씨 목소리를 이따 들어볼 텐데 네. 지환 씨가 그게 레슨곡이었으면 네. 한 소절 해주셔야죠. 하긴 뭐 레슨곡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는 한번 그렇죠. 시켜주세요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랬죠. 저희 진행자들은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PTSD가 있어가지고 네. 그 저번 스케줄 때 모세 형이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주신 거예요. 사랑인 거를. 그래서 네. 그때 PTSD가 와서 네. 이제 사랑인 걸 들으면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네. 얼굴이 빨개지지만 이따 시켜주시면 네. 지금 해주세요. 네, 트로트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로트 버전으로. 네.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군요. 역시 그 원곡자의 의견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가요? 아, 네, 안 들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재밌네. 두 분 관계 괜찮죠? 아, 내일부터 당분간 좀 안 볼. 서울 올라가면 바로 거기서 빠이빠이 하는. 내일부터 귀찮게 하려고요. 밥 사주세요. 아, 진짜 가까우신가 네. 보다. 이런 말씀 서로 주고받으시는 거니까. 네. 너무 아끼는 동생이. 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뭐 우리 지환 씨께서 모세 씨 PR을 약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모세 씨가 지환 씨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제가 이 안지환 군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처음에는 그냥 노래하는 그냥 후배. 예의 바르고 착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가수로서의 안지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흡수력이 진짜 빠르구나.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 이 노래하거나 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네.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앞으로 되게 전도 유명한 가수가 아닌가. 참 네. 반듯해요. 지난번에도 느꼈던 거지만 그냥 앵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요? 아나운서 네. 같은? 사실은 가수한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런 거예요? 선 하나 그어야지.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에? 아니 저는 그런 이미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이런 이미지지만 또 무대나 네. 이렇게 행사에 가면은 또 섹시한 모습도 있고 섹시한 모습 또 끼를 부리기도 하고 네. 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안지환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거 한번 예고편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어떤 끼를 어떻게 분출하나요? 일단 눈빛으로 많이 라디오인데요. 행사장에 가면 또 거기서 꼭 그 행사 관계자분들이나 네. 선택권을 네. 가지시는 분들이 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소개를 네. 안 받아도 인사를 안 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맞아요. 잘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맞습니다.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노래하다가 이제 윙크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무대 아래 내려가가지고 악수도 해드리고 예.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진짜로 좋은 말씀으로 드린 거였는데 네. 가수분들은 나올 때 본인 컨셉을 잡잖아요. 네네. 지만 씨는 어떤 컨셉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가수 신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제 대표님께서 가수 신유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컨셉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제비 느낌으로 가자. 네. 그게 너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요즘에 조금씩 끼도 흘리고 예, 곁에도 부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맞아요. 왜 모세 씨랑 함께 오시긴 했는데 그때 네. 이제 혼자 왔을 때는 네, 네, 네. 신유 씨가 뭐 롤모델이다. 신유 씨를 굉장히 극찬하더라고요. 오랜만 네, 그 밸런스 게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요. 네. 질문하기도 전에 정답 모세. 네. 아, 네. 정답. 네. 야, 잘하네요. 네. 질문이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모세입니다. 네. 아, 그래. 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모세님은? 아, 뭐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내놓으셨기 때문에. 예, 아, 두 분의 이런 케미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해서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트롯으로 전향했다고 표현해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그 전향이라는 말을 그렇게. 네. 그럼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왜 그러셨어요, 김한선 씨?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얘긴데. 네. 그 가수분들이 앨범을 낼 때 뭐 R&B 풍의 음악을 하든 뭐 락적인 음악을 하든 그 설명을 할 때 이번 앨범은 이런 풍이에요. 그냥 설명하는데 트로트를 하면 아.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르가 네. 확 바뀐다는 트로트도 그런. 그냥 아. 대중음악 범주 안에 있는 네. 장르일 뿐인데 마치 따로 다른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아. 네. 한 가수로서 네. 그러니까 걸리스로서 네. 제가 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한 장르가 추가됐다라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장르를 그냥 하나 더하는 거면 가수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갔을 것 같은데 새로운 이름으로 트롯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방향을 많이 틀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실 수도 있었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 성함인데 사실 아. 네. 이 제가 이제 노래를 좀 안 하고 지낸 시간이 있었어요. 노래를 좀 하지 말자 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노래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아버지 성함을 한번 세상에 남겨드리자. 네,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가 노래를 하기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던 게 좀 있었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좀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여기에 네. 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네, 조금 트로트가 사실 조금 장르적으로 그 이미지가 강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창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확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아, 네. 네. 그런 폭넓은 네. 의미가 있으셨군요. 아, 너무 진지하네요. 네.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 프로그램 진지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랬나요? 네. 저희도 네, 시사 다루고 네. 상식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어, 저 목소리 톤으로 하니까 진짜 이질적인데. 근데 또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형님의 보조 배터리 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옆에서 옆 해서 열심히 심폐 수생술하고 난 그냥 네가 제일 힘든 거야. 야, 아. 우리 정말 진지함이 3분을 안 넘어가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이제 오늘 어렵게 이제 발걸음들 해주셨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이 어떤 곡인가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혼잣말이 잠은 자다 봐요. 네. 오늘 첫 곡이 어떤 곡인가요, 이병호 씨? 아, 오늘 첫 곡이 모세 씨가 함께하는데요. 엄마의 노래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예. 저기 충길님으로 소개해야 되는 아, 네, 노래 같아요. 네. 자, 우리 충길 씨의 엄마의 노래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여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고 좋은 거 아니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코앞던 봄천 여름 무심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아, 오늘 즐거운 오후 2시 말이죠 네. 앞서 멋진 목소리로 우리 충길 씨께서 엄마의 노래를 불러주셨단 네. 말이죠. 네. 어머님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명이 아버지 성함이다 보니까 아, 네. 네. 엄마가 서운할까봐 커버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네. 어머님의 성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활동을. 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나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 성함이랑 아버지 성함이랑 이렇게 좀 섞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냥 아버지 성함으로 하는 게 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성함이 약간 트로트랑 잘 어울린다. 그래서 네. 아버지 성함으로. 네. 네. 아버님이 근데 반대하셨었어요? 노래하는 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오. 네, 그렇진 않은데 제가 가수 활동하면서 좀 그렇게 순탄한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부모님께 보탬이 되는 자식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거는 TMI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투병 생활하시고 돌아가실 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회의감을 느껴서 노래를 이제 하지 말자 이러고 네. 다른 좀 삶을 살고 있다가 네, 좀 그런 마음을 좀 조금 그냥 덜어내고 싶어서 네, 이런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스쿠버 다이빙? 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강사긴 합니다.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조금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조금 제가 좀 자유롭고 싶었나 봐요. 네.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처음 이제 해양 실습이라는 걸 갔는데 그 바다에서 그 이 다이빙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의 삶의 네네. 모양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게 평화롭고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시는 네.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예.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있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거고요. 네. 강사까지 가게 된 거죠. 얼떨결에. 그러니까 하나 하시면 끝까지 몰입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약간 그래요. 안 하면 네. 아예 안 하지 네.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우리 병호실 정반대네요. 그죠? 저는 일단 여러 개 해봅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두루두루 그냥 다 아는 그 정도예요. 그냥. 저희 얇게. 어머니가 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재주 많은 놈이 굶어 죽는다고. 요즘 네. 하나 확실하게 네. 해야지 이거 뭐. 네. 너무 굶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노래랑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 어떤 닮은 점이 있고 또? 스쿠버 다이빙이요? 네. 스쿠버 다이빙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네. 호흡을 그렇죠. 얼만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냐인데 노래도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달인 아니시겠습니까? 네. 호흡 사용이 달인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평소에 숨을 쉬고 살면서도 뭘 해야겠다 긴장을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빨라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노래는 제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미소를 전 몰랐는데 네. 스쿠버 다이빙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갑자기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바닷속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니면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 일단은 상어가 와서 인사를 했다든지 하이파이브 그렇게 만나면 범고래가 와서 네. 야 너 너희 집 초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갔다든지 범고래나 상어를 제가 만났으면 여기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거고요. 네. 뭐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주엔 못 가봐도 네. 바닷속은 들어가 봐라. 아, 그 고요함. 네, 아, 그렇죠. 네.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네.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일단 들어가면 환상적인 어떤 생물들과 뭐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네, 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짧게 해봤거든요. 아, 체험 코스 갔다 왔군요. 예, 네, 뭐 열대지만 가면 의뢰하잖아요. 네, 스쿠버 그렇죠, 다이빙을. 네. 아, 근데 그 열대어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종이랑 다르잖아요. 그럼요. 아, 환상적이 잠깐 했는데도 너무 네, 좋더라고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아, 어떤 사는 특징 애들이. 있나요? 네. 사는 애들이 다. 아, 사는 애들이요? 네. 어디 가면 많다라 그래서 만타가오리라고 굉장히 큰 가오리가 있는 곳도 있고. 아, 가오리 그래?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오리도? 아, 아, 걔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제가,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보기만 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친구들도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스쿠버 다이빙 얘기하니까 네. 얼굴빛이 달라지시네요. 제일 행복해 보였지? 아, 네. 제일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음악 프로그램인데 제가 본문을 잊어가지고 오늘 가수 춘길 모세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에 그렇게 심취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가수로? 제가 이제 스트리밍을 개인 방송을 조금씩 하는데 아, 네네. 그냥 이제 가수 생활은 안 하지만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개인 방송을 좀 열었는데 네. 이제 한두 분 들어오시면서 나중에는 좀 다시 가수로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 바람을 네. 네, 팬분들이요. 맞죠.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러면 가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자랑에 한번 되어드리겠다. 멋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야겠구나라는 네. 그런 결심을 했고, 네, 그게 이제 트로트로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또 도전해서 또 이 자리까지 다시 또 예, 좀 끌려 나오게 됐네요. 끌려. 장르가 달라서 네. 뭐 어떤 그 뭐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노래하는데 좀 다를 거 엄청 다를 것 같다는 제 일반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노래 자체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뭐 벌써 한 25년, 26년 연습을 해왔는데 네. 어떤 특정 장르를 두고 연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보컬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장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싶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서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트로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트로트도 오랫동안 또 나름 또 분석한 것들도 있고 해서 네네. 그걸 제 스타일로 어떻게 녹여낼 건가에 대한 그 정도 고민. 네. 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뭐 어렵거나 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쉽진 않았지만 네. 네. 네, 그랬습니다. 아, 이게 말씀이 너무... 그거네요.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럼요. 나머지 네.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좋아요, 하고. 진짜. 예, 정말 잘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방송을 진짜 잘하세요. 예. 아, 지환 씨. 네. 말씀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죠? 아, 아니요. 아, 여기 있었고, 미안하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충길이 형이 너무 팬이기 때문에. 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네. 네. 너무 닮고 싶은 형이에요. 근데 지환 씨도 뭐 개인적으로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취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모세 형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제가 낚시하는 게 취미잖아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같이 바다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세 형 입장에서는 너무 결이 다른 거죠. 이제 모세 형은 바다에 들어가서 훼손을 시키지 않고 네. 이제 막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안에 자연의 것들을 잡고 막 채취해서 먹고 저희가 잘못하면 낚일 수도 있는 그런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네요. 네. 잘못하면 약간은 천작관계 뭔가 한 명은 다가가려고 하는데 태블릿 올렸는데 제가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모세 형이 어제도 이제 같이 밥 먹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스킨스쿠버를 데려가야겠다 바다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네가 좀 알아야 된다고 아,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저도 속으로 저도 올해 안에는 형을 낚시를 한번 데려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일단은 낚시하기 전에 네.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네. 정찰을 한번 하고 어디가 괜찮구나 거기 가서 낚시를 하면 네. 좋습니다.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시점에 제가 잠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조금 전에 스킨스쿠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쿠버 다이빙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그렇죠. 달라요?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은 다른 건데 예. 그냥 저희가 합쳐서 말하긴 하지만 그 스쿠버라는 단어가 SCUBA가 이게
수중에서 자가호흡할 수 있는 장치의 약자예요. 장치가 있냐 없냐 그렇죠. 차이군요. 예. 공기통이랑 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다이빙은 스쿠버 다이빙이고 아하. 그냥 스킨세트라고 좀 뭐 수영복이라든가 아니면 슈트, 뭐 마스크, 핀 이 정도만 가지고 네. 자기의 호흡으로 하는 다이빙은 이제 스킨 다이빙. 아. 그래서 프리 다이빙이나 아니면 해녀분들이 하시는 그쪽이 이제 스킨 다이빙. 그리고 호핑 투어 같은 건 약간 스킨에 가까운. 스킨에 가까운데 다이빙은 아니죠. 들어가질 않아요. 네. 갑자기 조금씩 어려워지죠. 뭔가 아는 거 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어요. 예. 진행자는 얇고 넓게.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예. 우리 지원 씨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예.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서 노래는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네. 이게 바닷속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충길과 공길로 인사드리고 있는데 네. 네. 공길 지안이가 부르겠습니다. 꽃 같은 당신. 아 본인 곡이죠.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처럼 허옇은 당신. 가슴 깊이 젖혀든 당신 미소 지으며 맑은 햇살처럼 포근하게 나를 감싸네 첫눈에 반한 내 운명 같은 사람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그댄 영원한 내 사랑 꽃같은 당신 당신 사랑해 내 마음이 설레요 꽃향기가 난 이유 오직 한 사람 꽃처럼 예쁜 당신 꽃피고 당신의 변함없이 아름답네요 지나온 세월 당신 생각하며 힘든 시절 씻어내 고해 첫눈에 반한 내 운명 같은 사람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그댄 영원한 내 사랑 꽃같은 당신 당신 사랑해 내 마음이 설레요 꽃향기가 나네요 꽃처럼 예쁜 당신 꽃처럼 예쁜 당신 와, 네, 앉자마자 하나 물어볼 게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누구 생각하면서 불렀습니까? 엄마야 네. 아 저요? 네. 모세형이요 약간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모세 씨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네.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모티브를 모세형으로 잡았거든요. 좀 제가 노래하는 게 약간 동요 같다라고 하면 약간 모세형은 되게 정말 잘하는 성악 같으면서 너무 잘하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 이렇게 노래를 표현할 때 모세형은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해요. 저는 누구 떠올리면서 부르는 줄 알았는데 노래에 그 와중에 집중을 해서 부르고 있었군요. 네, 그 뭐 가사의 대상이 모세형이면 큰일 나는 건데 오해하셨어요 아까 전에. 어떻게 다니면서 네. 지금 조언도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빼먹으려고 해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영업 비밀처럼 말을 감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후배의 무대를 봐도 좀 배우고 싶은 점이 있고 장점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안지원 씨? 아, 보통은 네. 이제 노래를 가르치면서도 배우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그죠.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환이가 노래할 땐 기본적으로 듣고 있지 않아요. 제가 딴 생각을. 아, 나는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네. 많이 들어서. 아, 너무 많이 들어서. 서운한 표정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네. 농담이고요. 네네. 노래를 할 진짜 깜짝깜짝 노래인 게 정말 흡수력이 빨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 부를 때 하루하루 조금 그런 변화들도 느껴지고. 네. 너무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아, 근데 어차피 뭐 괜찮은 게 네. 어차피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이제 네. 모세형이 키운 호랑이 새끼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열심히 따라다니고 네네.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음악도 이렇게 미리 듣기 1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더 들으려면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입금이 돼야 그 다음 얘기인 거죠. 한 번은 사야 되겠네요. 그 말을 이렇게 애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정감 있게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어요. 아, 이런 말 잘못 오가면은 진짜 마음 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마음 상했어요. 네. 충분히 마음 상했고요. 나 이런 표현 처음 본다니까 우리 지원 씨. 너무 네. 정확히 보세요. 마음 상하라고 한 얘기. 저희는 수습까지 책임지지 않아서요. 아, 그렇죠. 네. 뭐 상처는 있지만 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반듯한 표정에서 저런 약간 표독스러운 말씀이 네. 괜찮죠? 뭐 그만큼 이제 모세형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거죠. 네. 근데 확실히 혼자 왔을 때랑 네. 지금이랑 이미지가 좀 다른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떻게? 네. 그때는 되게 그냥 바르기만 하고 굉장히 듣고 싶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뭐 속내를 조금씩 비추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약간 컨셉이 제비 느낌으로 가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저 속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제가 원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방송도 재밌어지는 것 같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방송하고 나서 뒷말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예. 왜 이렇게 점점 빼냐? 좀 네가 충분히 좀 더 재밌을 수 있고 너의 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쵸, 점점 빼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네. 그게 내 성격인데 자기들이 내 성격을 뭘 안다고 나는 내가 아는데 예. 맞아. 그 생각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방송을 하는 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를 이해하고 저를 생활하게끔 만들 수 있는 포인트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진짜 이게 훨씬 좋아요. 아, 정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송할 때예요. 난 챗 GPT인 줄 알았어. 그냥 올바른 말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구나. 그거에 또 하나의 나의 재능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훨씬 인간 미가 넘치네요. 네. 저는 지난번에 좋았는데요. 아니, 그것도 저고 이것도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중인격인가요? 네. 아 이게 뭐 복합적인 면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반대 성향이 나오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 네. 네, 아직은 유명하지 않고 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네. 먹히는 매력점을 찾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나는 진짜 가수 아니길 얼마 천만다행이에요. 가수의 길은 너무 험하고 길어요. 저희 잠깐 다녀오죠. 네,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충길 그러니까 트로트로 돌아오신. 아, 이거 설명이 참 어렵네요. 모세 충길님이 와 계시고요. 네, 아까 충길 모세라고 네, 하셨죠. 충길 모세. 아버님이 먼저 와야죠. 아니, 순서가 있는 법인데. 사랑인 걸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세대라 아, 모세가 앞에 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모세 네. 앞에 오는 건 좀 껄끄러우시죠? 아니, 근데 상관은 없는데 네, 이왕이면 최근에 이제 활동을 충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정정할게요. 선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드려야죠. 아, 충길 모세님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꽃같은 당신의 안지환 씨 함께 네, 했습니다. 공길 지환입니다. 예, 네. 네.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저희가 여쭤볼 게 참 많았는데 오랜만에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음악하시니까 우리 충길님 어떠세요? 예전이랑 좀 마음이 다르셔요? 이 환경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백이 워낙 이제 좀 많았었다 보니까 네. 바뀐 것도 맞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활동하는 이제 동료들이라던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 그러네요. 뭐랄까요? 예전에는 정말 뭐 너무 잘 되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부담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더 점점 커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편하고요. 네. 이런 시간을 다시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언제까지 또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셔야죠. 이 순간들을 그냥 예, 되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은 크게 뭐 욕심 없으세요? 노래 쪽으로? 아, 욕심이라면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욕심 없이 컨셉으로 가시면은 바다에서 많이 배우셨군요. 정말 스쿠버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돈 단어 나오는 순간 아. 제가 생각해도 멘트가 다 날아갔어요. 아, 그 정도 깨달았으면 어디 있대. 절에 가거나 갔겠죠. 바다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어떤 가수이고 싶으세요? 새롭게 도전하셨는데. 글쎄요. 그냥 나중에 혹시 저라는 가수가 기억될 때 아, 저 친구는 정말 소리꾼이었어. 아~ 어떤 장르 어떤 장르의 그런 것보다 저 친구 진짜 어떤 노래를 해도 노래 참 맛있게 잘했지. 이런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발라드와 트롯 말고 네. 또 이제 자신 있는 장르가 또 있나요? 아니면 욕심내고 계신? 글쎄요. 나중에 이제 공연 제 공연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연에서 여러 가지 들려드려요. 재즈도 들려드리고 R&B도 들려드리고 락도 들려드리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풍성한 장르적인 모양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네. 아, 공연도 하세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공연? 컨셉이 그냥 뭐야? 작은 소극장 공연 아~ 네, 지금 준비하고 콘서트. 있어요. 콘서트? 네. 그렇습니다. 오, 좋네요. 오시면 아마 후회를 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네. 자부합니다. 저는 작은 규모에서 그 뮤지션과 함께 소통하는 그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소극장 공연을 해도 일반 가수분들이랑 좀 다르게 보통 소극장 공연은 음악 위주로 가는데 네. 네. 저는 약간의 여러 가지 볼거리도 좀 뭘까요? 분장도 좀 하고요. 항상. 아이돌 댄스도 좀 추시고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 댄스도 치시고 막 그렇게 춤 쪽은 좀 제가 약간 네. 매전 공연에는 막 뮤지컬 분장을 뮤지컬 곡도 들려드리고 아 멋있다 네. 여러 가수가 출연하는 것처럼 혼자 출연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공연을 여러분들께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소극장 그 사장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소극장 공연이 너무 뭘 많이 하니까 번잡스럽다. 네, 그렇죠. 이제 감독님들 있잖아요. 조명 감독님들. 아, 또 컨셉 색깔 다 바꿔야 되네. 그렇게 하실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한 방에 축감 좋은데. 아, 근데 끼가 많으셔서 언뜻 방금 든 생각인데 뮤지컬 배우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별로 네. 관심 없으시군요. 아니, 너무 하고 싶었어. 아, 그래요. 도전도 했었는데 좀 현실적인 벽들에 부딪혀서 이제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네.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뮤지컬이라 적어놓을게. 예. 왜 적는 거야 뮤지컬이라고? 우리 지환 씨는요. 예. 일단은 저희 모세 형님이 뮤지컬 쪽 가로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또 다시 뮤지컬을 준비해가지고 네, 또 그것까지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또 저희 모세 형님께서 콘서트들이만 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로 나갈 준비도 좀 하고 나는 우리 충길 모세님이 네.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나는 이제 알겠어요. 오늘 해보니까 제가 네.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게 얘가 자꾸 무대에 서 있는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얘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아 막 계속 뭐 이 정도면은 허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충길과 공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요즘에 이제 막 방송이나 스케줄이 없을 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안지한 TV로 낚시 방송도 하고 네.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리포터라든지 방송에서 보여드릴 좋은 모습들을 많이 준비 중이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고 네 가수왕 모세. 채널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네네. 아, 저희가 초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톰과 제리 있죠. 같은 모습도 예.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열심히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열심히 했어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으로 밝은 에너지를 주는 안지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뭐 어렵게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만큼 또 여러분 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짝반짝 더 빛이 날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요. 충길 모세님이십니다. 네, 사랑인 걸. 아, 요거를 또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게 되는군요. 행복하네요. 아, 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참